2003년 중국 인민법원은 4명의 조선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의 죄목은 문화재 훼손과 도굴, 고구려의 옛 고분에 들어가 벽화를 훔쳤다는 것이다. 공표가, 건급효과는 지난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게 다 띠가, 칫띠였다. 그게 다 놀았죠. 그럼 또 띠가 나와. 무용총과 사신총 등 우리에게 익숙한 집안 지역의 고분들 가운데 도굴당한 고분은 삼실총과 장천 2호분. 고구려를 대표하는 주작과 현무는 물론이고 당시의 생활상을 담고 있는 생활 풍속도까지 도굴로 완전히 사라졌다. 전기톱에 의해서 아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나중에 보신 분이 벽이 그냥 하얗더라라는 표현을 쓰시더군요. 그런데 벽화를 떼간 이 희대의 도굴 사건에 한국인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 벽화 끄는 걸 한 5일 동안 작업했단 말이야. 그 술빈 한국에서 그 사람이 뒤로 왔다는 소리 들었다고. 10년 후 도굴된 고구려 벽화는 인사동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그 벽화 얘기하면서 갖고 왔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아주 좋은 값이면 한번 매매할 의향이 있다. 1500년 전 고구려인들의 숨결이 깃든 벽화가 어떻게 한국에서 팔리고 있는 것일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 홍상훈입니다. 지난 2000년 도굴로 행방을 감춘 장천 1호분과 삼실총의 벽화들은 모두 고구려 예술의 백미로 손꼽히는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도굴 사건 이후 잡힌 범인들이 하나같이 한 말은 한국인에게 벽화를 팔기 위해 도굴을 했다. 벽화를 사간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고구려 벽화를 가져간 한국인은 도대체 누구며 왜 벽화를 도굴한 것일까요? 1500년 된 고구려 벽화를 도굴한 희대의 사건을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도굴 사건이 발생한 중국 집안. 고구려의 예수도인 국내성 틀을 중심으로 광개토 대왕비와 장군총 등 고구려의 유물이 남아있지만 촬영이 쉽지는 않았다. 도굴 사건이 일어난 이후 고구려 유적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계는 더 삼엄해졌다고 한다. 어떤 사건인가요? 벽화 도굴. 벽화 도굴. 지난 2000년 벽화를 도굴당한 장천 1호분 역시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로 고분 주위에 수십 대의 CCTV를 설치하고 입구는 시멘트로 막아버렸다. 더 이상의 도굴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조처였다. 도굴로 사라진 벽화는 장천 1호분 전실의 벽화와 삼실총의 행렬도, 역사도 등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건 발생 3년 후 도굴범이 검거됐다. 벽화를 훔친 사람들은 4명의 현지 조선족이었다. 중국 법원은 도굴범인 한창국, 한형국, 김권홍, 최진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 가운데 3명을 처형했다. 97년부터 2000년까지 수차례 걸쳐 이루어진 도굴로 묘실의 사방을 가득 채웠던 벽화들은 대부분 사라졌다고 한다. 국내에는 도굴 이전에 찍은 사진과 복원도 많이 남아있다. 서기 372년에 고구려의 불교가 전해졌죠. 소수림왕 때. 그래서 그때의 불교가 어떤 형태로 보급되어졌는지 보여주는 첫 회화 작품이 바로 이 장천 1호분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료입니다. 지금 이것은 장천 1호분의 그 천정화입니다. 그래서 해는 삼족오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다리가 셋 달린 까마귀. 그 다음에 다른 월상은 여기에 토끼 보이시죠? 네, 토끼가, 옥토끼가 방아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 거북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묘실로 이루어진 장천 1호분의 전실 벽화는 등장 인물이 많기로 유명하다. 한 실에 그려진 인물만 100명이 넘는데 특히 좌측 벽의 생활 풍속도에는 씨름하는 남자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등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펼쳐져 있다. 그러나 수십 명이 등장하는 생활 풍속도도 이번 도굴로 완전히 사라졌다. 도굴범들은 정면 상단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예불도까지 훔쳐갔다고 한다.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아마 상상을 못할 얘기 아닙니까? 그 참 세계 무산 유산문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런 문화재 아닙니까? 묘실 벽에 그려진 벽화를 떼내는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5, 6세기 겁니다. 고구려 벽화의 전반 초기 작품은 회를 칠해서 회가 이제 마를 정도 될 때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 칼로 넣어서 이렇게 회를 뜯으면 그건 얼마지 뜯깁니다. 쌓은 돌 위로 회를 발라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프레스코 기법으로 만든 벽화를 도굴범들은 전기톱을 이용해 잘라냈다고 한다. 그런데 도굴범들이 검거된 이후 조선족들 사이에서 믿기 힘든 소문이 떠돌았다. 지관시산으로는 다 알거든요. 최진 관장이 한국 사람하고 어떻게 돼가지고 교화를 해가지고 갔다. 그게 잘했다. 네, 그것만 주변에서 다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배가 끄는 걸 한 5일 동안 작업했단 말이야. 그 술빈 한국에서 그 사람이 뒤로갔다는 소리 들었다고. 벽화 도굴 사건에 한국인이 연루됐다는 것인데 사실 확인을 위해서 도굴범 최진 씨의 친구를 만나 도굴에 가담한 한국인이 있는지를 물어봤다. 한 97년, 8년 넘게 한국 사람 한다고 꼴통 때문에 한국인 이 물건을 가져오면 얼마 주겠다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뭐 하시는 분이신지 아세요? 꼴통 좀 한다고 보는데. 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골동품 상을 하는 한국인이 벽화 도굴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인데 PD수첩이 어렵게 입수한 길림성 인민법원의 판결문에는 한국인의 이름이 나와 있었다. 고구려 벽화를 건네받고 도굴범 최진에게 55만 위안을 건넨 이가 바로 한국인 이만식이라고 한다. 그 한국 사람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한국 사람이 이완식이라고 이런 거 내뜯었다고 이거 친구들한테. 예. 이완식이라고. 예. 박 씨가 지목한 한국인 이완식 씨는 한국 고미술 협회 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완식 씨. 현재 협회 이사까지 맡고 있다. 고미술품 감정에 있어 권위 있는 기구로 알려진 고미술 협회 감정위원이 도굴에 연루됐다는 것이 사실일까? 그분이 맞나요? 얼굴 기억나시나요? 이분 맞다며. 그 사람 맞습니까? 예. 사진 속의 인물이 도굴 사건 때 보았던 이완식이 분명하다고 했다. 신문 기사에 이만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름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름이 다르게 뭐 아니에요. 중국으로 이렇게 하면 만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게 한자 만의 중국어 발음이 완으로 이완식을 소리나는 대로 이만식이라고 쓴 것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고미술협회 감정위원 이완식 씨를 찾아갔다. 이완식 감정위원 안 나오십니까? 나왔는데. 네? 안 나왔어요. 도자기 쪽 보시죠. 이완식 감정위원. 네. 대비인데요. 연습하시는 건데? 네. 네. 선생님, 연습해. 네. 연습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 좀 여쭤볼 일이 있을게요. 저 MBC에서 왔습니다. 고구려 벽화 때문에 저 최진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없어요. 최진 모르십니까? 몰라요. 뭐 거기서 사람은 내가 많이 만났습니다. 한영복 씨는? 네? 한영복 한지? 몰라요.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하죠. 난 진짜 몰라요. 그럼 법원 판결문은 뭐죠? 아, 판결문은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예. 아니 선생님이 갔다 왔다는 증거는 다 갖고 있고요. 아니 갔다 온 건 갔다 와서 다 아무도 안. 내가 거기 담임 가고 우연하고 해서 이 저 김수진 회장이 도장에 살 때 내가 몇 번 봐준 거지. 네. 그 외에 같이 간 건 다 없어요. 알아서 김수진 회장하고 얘기해도 되지. 나는 얘기 좀 하지. 벽화 도굴 사건과 관련해서 이완식 씨가 지목한 사람은 한국고미술협회 회장인 김종춘 씨. 이완식 씨가 감정위원으로 있는 고미술협회 회장으로 고미술계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이다. 실제로 고구려 벽화가 도굴된 2000년 이후 인사동에서는 김종춘 회장이 벽화를 판매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한다. 뭐 김종춘 씨가 그 박스에 싸놓고 모두 수집가들 불러서 와서 이런 물건 있다라고 바라고 늘 보여준 거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고구려 벽화가 있는데 뭐 아주 좋은 값이면 한번 매매할 의향이 있다. 농상자들이 이렇게 쭉 쌓여있고 그 위에서 그 벽화 얘기를 하면서 갖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중국의 박 씨 역시 김종춘 회장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때문에 이게 친구들인데 그 신영에 왔다 간다는 소리 듣고. 김종춘 씨가? 예, 이완식 대구 신영에 와서 이거 물건을 봤다는 소리 듣었다고. 김종춘 회장을 만나 고구려 벽화에 대해 물어봤다. 제가 알기로는 그 회장님 측근 이완식 씨가 같이 가서 그런 사건 모함입니다. 모함입니다. 네, 그런 짓은 안 되죠. 이완식 씨는 공 기록에 나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에이, 회장님도 그건... 같이 가셨다고 들었어요. 예? 회장님도 같이 출국했다 귀국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시기에. 그건 누군가의가 모함이에요. 직접 국내에서 어. 판매를 하신 적이 없습니까? 아 그러면 좀 그 저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어? 그렇게 모함으로면 네. 안 되지. 그거라고. 예. 어? 고구려 벽화 도굴 사건에 대해서는 모함이라고 일축하는 김 회장. 그렇다면 김종춘 씨가 가지고 있던 벽화의 모습은 어땠을까? 당시 벽화를 본 수집상 최 씨에게 벽화의 상태에 대해 물어봤다. 나한테 어떻게 설명을 했나? 뭐 이거는 발표되지 않은 그 한 번도 발표되지 않은 벽화다. 수집상 최 씨가 벽화를 본 것은 지난 2000년. 김종춘 회장의 사무실에서 본 고구려 벽화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고 한다. 네, 뜯어온 상태가 네. 보통 작품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막 이렇게 찌지직 이렇게 상한 거야. 판매를 먹었고. 그 막 뭐 이렇게 자르면서 상해갖고 이게 너무 보기 싫어서 내가 이거 고치라고 이쁘게 이렇게 액자 넣는 게 이쁘지 않냐 그 얘기까지 해줍니다. 도굴 과정에서 벽화는 많이 훼손됐지만 그림의 선명함만큼은 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게 헤어 스타일이요. 아주 독특하잖아요. 한 이렇게 내렸네요. 네. 표정이 그 살아있는 사람처럼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웠어요. 최 씨가 본 것은 삼실총의 행렬도로 묘주 부부의 뒤를 따르는 여인의 독특한 머리 모양이 눈길을 끈다. 이게 인물들이 하도 아름답고 그래서 그거는 유심히 봤어요. 이 실물 보면요. 살아있는 여자 같아요. 네, 뭐 그 당시 와서 이야기 나누실 때 대충 그 뭐 가격 대시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액수는 정확하게 말해드리기가 곤란해. 그냥 상당히 많은 액수를 요구했어요. 한 몇십억. 네, 그 상당한 액수의 몇십억이에요. 고구려 벽화를 어떻게 소장할 수 있었는지 김 회장에게 벽화 입수 경위를 물어봤다. 2001년 2000년 전에 김 회장님께서 여러 수집가들에게 물건을 보여주고 판매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거의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무지하게 가져왔는데 네. 중국 걸 넉 장을 가져왔었어요. 그걸 내가 두 사람 누구 보지도 않고 두 사람 내가 보고 있었어요. 저 서초동에서 저게 그때가 2000년 아니요 그때 2000년도 진덕 있을 적에. 얘가 보니까 아무도 산 사람이 없는데 그걸 뭐합니까? 쳐다보지도 않는데. 김무중 씨는
그 공무원 아닙니까? 아, 그때 당시 공무원이죠. 아, 공무원이 팔아달라고. 아, 그 사람이 장사를 했습니다. 아,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많이 했어요. 지금 이분은 생존에 계신가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예. 김종춘 회장이 자신에게 벽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 이는 문화재청 공무원이었던 김무준 씨. 그는 문화재 단속 반장까지 역임했던 인물이다. 공무원이었던 김 씨가 중국까지 가서 벽화를 가져오는 것이 가능한지 김 씨의 지인에게 물어봤다. 그분이 원래 중국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원래 단글로 묶어내야 하던데, 중국에는. 내가 그러면 아니지, 없을걸요? 일반 뭐 이제 범법자들이 그렇잖아요. 그 뭐 장물이나 뭐 이런 거 하면 꼭 죽은 사람 가서 대해버리거든. 아, 그래? 수사가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이 하긴 대해버려. 그 사람은 찾아는데 뭐 사람 죽고 없는데. 어렵사리 다시 만난 이완식 씨의 말은 달랐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지난해 연결만 하고 나는 그 신문을 내가 보지도 않았어요. 아마 신문 보셨어요? 볼 수가 없죠. 그 뭐 가방으로들 이렇게 들고 왔는데 네. 그 가방으로 와서 뭐 그 가방채 이렇게 넘기고 그랬지 거기서 펴볼 상황이 아닌데 그러면 가방에 넣었으면 네.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았겠네요. 안 크죠, 안 가봐요. 그럼 돈 계산은 누가 했습니까? 네? 돈 계산은? 그 사람도 해야지, 누가요. 소중한 문화유산에서 어느 순간 도굴품이 돼버린 고구려 벽화는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다. 그리고 10년 뒤 벽화 이야기가 다시 나온 곳은 고미술협회 이사회. 김 회장이 직접 말을 꺼내다고 한다. 이사회에서 이제 얼마 전이에요, 컨소시오 얘기를 하면서 누가? 이제 김 회장이 얘기를 하면서 그 문화에 대해서 컨소시오가 끝난 걸 갖다가 지금 와서 펼치는 것도 사회적으로, 나라, 국가적으로 이거는 잘못됩니다. 고구려 벽화에 고구려 벽화에 수집상들 사이에서도 벽화 매매에 대한 소문이 돌았지만 벽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김 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 지난해에는 판매를 어떤 분이 그 보관하고 있다. 판매를 하려고 뭐 한다. 그런 얘기를 뭐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물건이 김종춘 회장에게서 그렇죠. 또 돈을 내주고 또 돈을 못 받고 대신 받아놓은 거다. 그 얘기까지는 나왔어요. 김종춘 회장이 재력가인 박모 회장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고 빌린 10억 원에 대한 담보로 고구려 벽화를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이후 박모 회장이 직접 고구려 벽화 판매에 나섰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금리로 받았는데 종춘이하고 계산할 게 있어가지고 그냥 아는 거죠. 박 회장이 고구려 벽화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3월 박 회장의 별장을 압수수색했다. 한 짓인 게 없어. 그래요. 내가 짜증날 정도로 네. 안 뜯은 데가 없는데 네. 내가 알기로는 못 찾은 것 같은데. 박 회장의 별장에서도 고구려 벽화를 찾을 수는 없었다. 그 당시에 하여튼 약간 재물과 좀 신빙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미 누설이 돼서 조사하는 과정에 누설이 돼서 물건이 샜다 이런 말도 있고 고구려 벽화의 행방은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그런데 지난주 한 통의 서류가 PD수첩팀에 전해졌다. 서류 작성자는 박모 회장으로 고구려 벽화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2002년 3월 초경 김종춘은 국보급인 고구려 벽화 여러 점을 담보로 10억 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자수리는
2002년 3월 8일 김정춘에게 단순히 차용증을 써받고 일금 10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벽화를 담보로 빌렸다는 10억 원. 이 돈을 빌린 사람은 고미술협회 회장 김종춘 씨였다. 고구려 벽화가 도굴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그 도굴 사건에 한국인들, 그것도 고미술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연루되었다는 의혹, 참으로 놀랍습니다. 박근식 PD, 일단 고구려 벽화의 행방이 가장 궁금합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박모 회장 이후에 벽화의 흔적은 확실치 않습니다. 벽화가 김 회장에게 있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벽화를 찾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치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고구려 벽화 불법 반입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한국고미술협회 고위직들이죠. 네, 예, 김종춘 회장과 한국고미술협회가 궁금하군요. 네, 한국고미술협회는 고미술 상인들의 연합회로 사실상 국내 고미술품의 감정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감정기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의 감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종춘 회장과 고미술협회의 감정 문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는 고미술업계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연합회로 미술품의 전시와 교육을 하고 일반인들 사이에 거래되는 고미술품의 거의 모든 감정을 도맡아 하고 있다. 미술품의 진위는 물론이고 시가까지 평가해주는 감정서 한 장의 위력은 대단하다고 한다. 우리 감정위원들은 40년, 50년씩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법할 분이 딱 고만장 보고도 아니죠. 그럼 네가 법정에 내도. 그렇지, 법정. 우리가 법원, 검찰, 경찰청 뭐 전부 다 저희가 해요. 아, 그래요? 여기 말고 또 해주는 데도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밖에 안 해요? 아니, 법원에서는 우리도 별 인정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도자기, 서화, 토기, 철물 등 각각의 미술품마다 감정을 하는 전문 감정위원들이 따로 있고 3인 이상의 해당 감정위원들이 협의해 미술품의 진위 또는 시가를 결정하면 김종춘 회장의 결재 아래 감정서가 발급된다. 그런데 이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도자기를 전문으로 하는 골동품상 한 씨. 시대 전기 항아리입니다. 네. 참 도자기 물건은 사실 흠잡을 데 없는 명품에 가까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한국고미술협회에 감정을 냈더니 가짜라고 이렇게 다시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정위원들의 감정 결과 가품으로, 즉 가짜로 감정된 도자기. 이 도자기를 팔았던 김 씨에게도 황당한 결과였다. 이제 그걸 들고 가서 항의를 했죠. 우리 그 물건 가져가는 거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누구한테? 김 회장님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항의를 했더니 이게 가져가는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게 김 회장님한테 산 물건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가져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다. 도자기의 원주인은 김종춘 회장으로 김 회장이 직접 진품이라며 판 도자기였다. 항의 후 가품에서 진품으로 새 감정을 받았지만은 도자기 구매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감정서를 첨부해야 사실상 상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감정서를 발급 안 해준다든가 불능이라든가 가짜라든가 이렇게 감정을 잘못해줬을 때 상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진가 이 도장 하나가 사실 생사의 탁구를 갖고 있다 할 정도 사실 막강한 겁니다. 같은 도자기를 두고 다른 감정 결과가 나온 까닭은 무엇일까? 물건을 보지 않고 감정 신청인 제 이름을 받다고 생각합니다. 고미술협회 김 회장과 사이가 나빠진 이후 감정 결과가 잘못 나온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하는 한 씨. 똑같은 연적을 18세기 작품으로 감정받았다가 16, 17세기로 수정해 200년의 시간이 오가기도 했다. 여기 동사는 마음대로 다 알지만 한번 나쁘게 본 사람은 설사 그 물건이 나빠서 지키려도 좀 틀리게 나가버리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 개인과 개인과의 나쁘지 물건이 이걸 자꾸 촛불을 보고 형광등이 나오면 되느냐 이 말이지. 심지어 가짜 그림에 진짜 감정서가 발급되는 일도 생겼다. 아, 여기 김
서화를 전문으로 파는 서 씨를 만났다. 보면 잘 아실 때 찜이라면서 중고다니고를 뜯어가지고서 보이는데 좀 이제 화첩이에요. 좀 이제 진짜 화첩 좋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그 물건 자체는 가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 작품에 대해서 중고다니한테 잘도 알고 있다고. 동료 상인이 내놓은 겸재 정선의 그림은 분명 위작이었다. 그런데 며칠 뒤 그림은 진짜가 돼 있었다. 봉투를 그 협회 그 봉투를 하나 내놓더라고요. 네. 그 안에 그림을 보여주는데 감정서에 근데 진으로 나와. 감정서더라고. 형님 이거 어디다가 팔아야 되겠는데 팔든가 뭐 보관하고 뭐 돈 좀 마련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고미술협회의 감정서로 진짜가 된 그림을 이용해 서 씨는 2억 원을 빌렸다. 300만 원짜리 가짜 그림이 감정서에 찍힌 진이라는 도장 하나로 수억 원대의 그림이 된 것이다. 송창경 씨가 넘긴 겸재 정선의 그림을 진품으로 감정해 주신 일이 있는지 돌려주는 거. 몰라요. 나는 그 서화 감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감정을 넣으면 누가 넣은지 그거 확인 안 합니다. 가짜 그림으로 진짜 감정서를 받아온 정 씨에게 당시의 정황을 물어봤다. 아, 누구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네? 누구한테 부탁을 하셨는데요? 회장한테 부탁했지. 아, 회장 김종춘 회장한테. 그렇지. 방사만 지켜내는 것이니까 사실 이건 어떻게 맞죠? 실제로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뭐 지금 안 그러면 뭐 그렇게 할 수 없죠. 감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김 회장. 그러나 예외는 있는 듯했다. 그 회장님께서는 네. 감정할 때는 참여를 하시죠? 아니 안 합니다. 아 네. 예. 오면 여기서 이제 결제만 해서 뭐가 잘못됐다 막 시비가 붙으면 제가 올라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라. 감정이 이제 저는 여기 있고 위에서 그냥 안 보니까 감정이도 소진만 해서 그냥 뭐 감정하시오. 그러니까 3천에서 4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쫓아올라갔습니다. 바로 장사 잘 됐다 실수로 해서 좀 올렸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 그랬더니 8, 9천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우리 물건을 우리가 죽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사꾼이에요. 왜 우리가 물건을 죽입니까? 협회에서 발급한 감정서는 때로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2007년 국내 한 보험회사에 깨진 도자기 값을 배상하라는 청구가 들어왔다. 그 사람들이 보험금 청구할 때 증명이라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보내주고 나서 8억이라는 데 돈이다. 그러니까 8억을 요구를 했었던 거죠. 배상 책임 보험은 타인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인모 씨가 8억 원 상당의 도자기를 깼으니 보험사가 배상 책임을 지라고 청구한 것이다. 사고가 일어났다는 곳은 경기도 안성의 한 호텔 앞. 그 사람들 진술에는 담배를 피고 있는데 이제 아는 사람이 내려왔는데 여기 서 있었는가? 서 있던 거죠. 내려오는 걸.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어깨를 쳤는데 그 들고 있던 거 떨어뜨렸다는 거. 너무나 쉽게 깨져버린 도자기의 가격은 8억 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한 달 후에 도착한 감정서의 도자기 시가는 5억 5천만 원. 고미술협회의 감정서였다.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은 고가의 물건을 8억이라고 한 사람들이 나중에 5억 5천이라는 다운된 가격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뭔가 이제 감정서상에 이제 문제가 있지 않았나. 믿을 수 있는 공신력이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고미술협회에서 발행했던 그 감정서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 사기를 의심하던 보험회사는 조사 도중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됐다.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이게 그 당시 고미술협회 회장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에게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된 보험 사기의 전말은 이랬다. 협회 감정위원 A씨는 문제 도자기를 보험 사기단에 건넸고 보험 사기단은 A씨에게 뇌물을 주고 고가의 감정서를 요구했다.
A씨는 도자기 분야 감정위원들을 통해 고가의 감정서를 받아 보험 사기단에 건넸다. 돈 천만 원 쓰면 좀 주라 그랬지. 근데 이 물건은 김정춘이 물건이니까 자기 물건 없이 가져라 했나 오자라 했나 안 그랬나? 응.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럼 걔네들이 생각할 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만들어 돈을 만들어 온 거야. 시가를 높게 받기 위해 감정 수수료를 포함한 천만 원이 뇌물로 건네졌다. 상이나 뭐 받아가지고 조금씩 갈라 쓰자. 그래도 최소한도 상이나 받아야 어떻게 조금씩 그 사이에 뭐 얼마씩 좀 이렇게 대비도 좀 갖고 뭐 이래서 뭐 떡이라도 사 먹고 빵이라도 사 먹고 소주라도 한 잔씩 하면 안 하겠습니까? 게다가 문제 도자기는 보험 사기에 이용되기 전부터 깨져 있었던 파손 도자기였다고 한다. 깨진 파편을 이어붙인 도자기의 시가가 어떻게 5억 5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 나는 그것이 수리가 그렇게 된 줄도 몰랐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수리가? 깨지지가지고 이놈들이 하는 소리를 이제 들었죠. 깨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것이 수리가 이제 속에는 나올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넣었다는 이제 그는 한 수리 만 원 아니면 또 때에 따라서는 뭐 별 소리도 했겠지만은 자기도 사람이니까 자기 김 회장 소유의 도자기 시가를 과하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해당 감정위원들에게는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원래는 내가 내물 거였죠. 예. 그리고 그 회장님 임명한 감정위원이 과대 감정을 한 거고요. 그건 과대 감정이 아니죠. 나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거는 전혀 잘못이 없어요. 그 5,500, 5억 5천인 것이 잘못됐다면 그 개가 없을 일이에요. 그걸 했다고 하면 세상에 우리가 3억 7천 주고 산 걸 몇 년 후인데 그걸 5억 5천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8억에서 5억 5천, 다시 3억 7천이 된 도자기를 김 회장은 어떻게 구입하게 됐을까? 3억 9천에 사셨습니까? 3억 7천이요. 3억 7천이요. 예. 영수증. 영수증 어디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찾아서 증명해 드릴게요. 분명히 써놓고 정창에 써놓고 있습니다. 김 회장에게 도자기를 판매했다는 정찬경 씨에게 도자기를 넘긴 사실이 있는지 물어봤다. 보험 사기권 그 도자기를 선생님한테 3억 7천에 구매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뭐 5만 원 하다가 써야 되는데 보험회사 도로에 대상을 넣어야 되니까 도자기의 출처나 가격은 알 수 없었고 벌금형을 받은 감정위원들은 지금도 현직에 남아 감정을 하고 있다. 씨가 지금 서화 감정위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날부로 잘랐습니다. 이완식 씨를 포함해서 나머지 네 분 정도가 벌금형을 지금 받았죠. 다 받았죠. 그 벌금도 전 내야 되겠네. 그럼 제가 이분들을 그냥 두시는 이유는 뭔가요? 예? 이분들을 그냥 두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잘못이 없습니다. 엉터리 감정 했는데 왜 안 잘랐냐? 새끼들 잘라라. 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이야 자르지 무슨 뭐 잘못이었어? 사법부 판결이 잘못됐다는 뜻인가요? 나는 사법 판결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대법원에 항소기자 대법원에서 기각당했어요. 끝까지 싸우려고 했습니다. 네, 보험 사기에 이용된 도자기가 김종춘 회장의 손을 거친 도자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고미술 협회가 과연 얼마나 공정한 감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군요. 네, 고미술 협회장은 감정위원을 직접 선임할 뿐만 아니라 최종 결재권자여서 감정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인들로만 구성된 감정단이다 보니 감정의 공정성이나 전문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 고미술업계가 당면한 첫째 문제가 감정이라면 둘째 문제가 위작, 변조 작품이 유통되는 고미술계의 풍토입니다. 진위 논란을 일고 있는 수많은 도자기들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고미술품 시장이 있는 단둥시. 단둥은 북한과 인접하고 있어
중국과 북한 교역의 물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이곳 골동품 가게에는 북한에서 넘어온 도자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늘 어디 여기? 어디서 왔어요? 국제선에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거의가 깨진 도자기를 수리한 것들이다. 원래 요 색깔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열심히 없잖아요. 수건이잖아요. 여기도 수건이고 여기도 수건이란 말이에요. 수복이란 깨진 도자기 조각을 모아 원형에 가깝게 고친 것을 의미하는데 북한에서 오는 도자기의 태반이 수복을 거친 것들이지만 한국 상인들에게 비싼 값에 팔린다고 한다. 수복을 많이 되면 팔리기 된다고. 내 능력이 그 능력에 따라서 한국 가서 팔 수 있냐 없냐 하는 게 능력에 따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건 다 오리지널. 그러니까 수리가 많이 돼도 그 능력이 좋으면 팔 수 있고.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박물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 박물관은 깨진 것도 들어간단 말이야. 깨지고 수리된 작품들이 어떻게 박물관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중국 현지에서 수집상으로 활동하는 정찬경 씨를 만났다. 북조선에서 이야기하는 집터닥이라는 게 집터닥이. 집터닥이가 나오면은 한 분의 일만 있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40%가 있다든지 이거를 색깔 비슷한 걸 맞춰가지고 신작을 꾸어서 그렇게 원형을 복원을 하는 거예요. 도자기가 깨져 일부만 남은 진짜 파편이 발견되면 그 파편의 모양과 색을 보고 나머지 도자기 모양을 유추해서 새로운 도자기를 굽는다. 그리고 진짜 파편에 가짜 파편을 섞으면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닌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며칠 전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이 도자기 역시 진짜 파편과 가짜 파편을 섞어 수리한 도자기다. 이 부분이 진짜인데요. 이 국경에 이 부분 진짜고 이 이쪽은 가짜고 여기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고. 깨진 파편 조각도 수리만 잘하면 비싼 값에 팔린다는데 문제는 이런 도자기를 어디까지 진짜로 보느냐다. 사실은 일단 40% 진짜 있고 60% 가짜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도 한 7-80%가 있어야 뭐 무슨 행세를 하는 거. 40% 같은 건 파편이지 뭐 절반 이하의 물건 아니니 그건 잘못된 거예요. 파편이 절반도 안 될 경우 도자기의 나머지 모양은 수리업자의 상상대로 만들어진다. 한국에서 이런 물건을 주로 사간 사람이 있다고 했다. 김종춘 씨도 이런 물건을 같이 간다. 뭐 거리가 다 깨져요. 뭐 개중에 뭐 한두 종 있을까. 야, 그 쪼가리가 너무 많으면 30%밖에 안 된다. 20%밖에 안 된다. 40%밖에 안 된다. 그런 걸 그럼 안 사야 될 겁니까? 뭐 그런 걸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수리해서 팔면 원가 적게 들어가고 팔 때 이익금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걸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사면 그런 걸 안 보내지. 안 보내는데 그런 걸 선호를 하니까 계속 보내드리는 거예요. 김종준 씨한테 한 물건을 한 몇 개나 넘기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2, 3천 정도 넘겼습니다. 2, 3천 정도? 예. 수리된 도자기들은 김종춘 회장의 손을 거쳐 국내 유명 사립 박물관에도 들어갔다고 한다. 의사님께서 이제 김종춘 회장한테 넘기신 물건이 이것도 수리가 쪽이 많이 나가니까 또 내가 팔았는데 이 다리가 다 부러지고 있다 수리해 놓은 거 여기서 깨니까 수리해 놓은 거 수리해 놓은 거 쪽이 많이 모자랍니다. 쪽이 모자라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이 뭐 군데군데 쪽이 없는 거를 만들어요.
코린 박물관 도록에 실린 작품과 정 씨가 김종춘 회장에게 보낸 작품들이 정확히 일치했다. 도록에 오른 이 도자기의 경우 진짜 파편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가짜라고 한다. 수리를 통해 도자기의 값은 더 올라간다. 이 목이 말입니다. 이 목이 잘리고 없었던 거예요. 목이 없으면 천만 원이면 목이 있으면 몇백짜리가 되고. 김종춘 회장이 수리된 작품을 매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팔 데가 없어요. 이건 뭐 다른 상인들 사지 않습니다. 뭐 자기는 이제 해외 직원에 있으니까 방문하는 상인들이 있는데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물건을 사서 수리를 해서 납품을 해요. 박물관에 팔려고 하면 무슨 감정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종춘 회장에게 사실을 확인했다. 정창경 씨에게 구입하신 건지. 이게 가짜라고. 이건 내가 판 겁니다. 이거 넘기셨어요? 이건 돈 내가 1,500밖에 팔았습니다. 다 깨져가지고 쪼가리가 3분의 1밖에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 가짜다는 거예요? 아니 부분 수리죠. 예.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수리했다고 팔았어요. 옛날에 내가 판 것 같아요. 호림에 그렇게 알려주셨다 이런 말. 그렇죠. 수리되면 수리해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지금 자외선 있어가지고 싹 깨면 다 나버려. 이거 자외선 어디서? 자외선 내면 예매 쪽으로 다 나버려. 네, 자외선. 근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호림 박물관 측은 수리 작품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진품이 20-30%밖에 없고 나머지 70-80%가 무조품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구입을 안 하죠. 그러면 저희가 그런 지목을 받은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잘 된 거고요. 그렇게까지는 저희 할 수 없고요. 네. 뭐 어디를 가시는지 정시되는 걸 또 뭐 도로에서 이게 뭐 어느 부분 수리가 됐고 얼마만큼 수리가 됐는지 그런 가치는 도자기의 수리 여부는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고리가 떨어졌다, 뚜껑이 없다 하는 것은 학계에서는 별 문제가 안 돼요. 다른 뚜껑은 미루어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3분의 2 이상이 없다, 그건 문제가 되죠. 네. 30%만 했을 때는요? 그렇죠. 왜 문제가 됩니까? 그걸 가지고 그 법원을 했다. 하면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유추가 그건 70% 보고는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것도 보세요, 이거. 아, 그러네요. 이거 다 수령. 이거 다 수령. 아예 딱. 네. 그냥 네, 수령한 부분이랑 네, 그러면. 아까 이건 적어도 70% 있잖아요. 그러네요. 70% 있는데도 사실 보고는. 아, 그러면 그대로 이거. 네. 수리된 작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록에 올라 한국 도자기 역사에 자료로 남는다는 것이다. 도록에 나왔으니까 누구든지 도록에 나와서 이거는 그 자기 논문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거죠. 뭔 모르고 천문학자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학생도 가르치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짜 세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한국 미술은 완전히 정말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 도자기 파편들을 가지고서 전체를 만든다. 이런 작품들이 고미술 시장뿐만이 아니라 한국 미술의 역사를 왜곡시키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방법은 없습니까? 네. 일단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잘 만들어진 위조 작품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도자기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감정위원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감정의 근거 기록들을 데이터화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미술 학교와 상인들 간의 긴밀한 협조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네, 박어직 PD 수고했습니다. 최근 남대문 화재에서 보듯이 훼손은 쉽지만 복원은 어려운 것이 문화재입니다.
역사성 있는 문화예술품을 잘 보존하는 것은 후손의 의무입니다. 1500년 역사의 고구려 백화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수사당국은 국내에 들어온 고구려 백화를 반드시 찾아야 하고 우리는 그 백화를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 일이야말로 지금 당장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선조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